자, 못생겼는데 매력 있다. 그 매력은 뭔가요? 성격? 그냥 잘 맞아서. 그럼 우리 친구분과 잘 맞는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? 그냥 장난치는. 아, 막 장난치고. 에이씨 방금 순간 저랑 잘 맞았나요? 아니요. 방금 너 같은 장난은 아니다. 네, 있는데 재밌는 사람? 재밌으면 좀 셀럽 누가 있나요? 유해진. 안녕하십니까. 누구냐? 코니 침새끼? 아, 그래, 코니. 아, 유해진 같은 스타일. 출발해서. 어떤 의미인가요? 말하는 게 재밌다? 같이 있으면 좀 재밌고. 그냥 재밌다. 그저 그렇다. 정이 지창욱 귀여워. 위에 댓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아, 댓글 보시면요. 아, 실시간 라이브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못생겼는데 못생긴 게 매력인가? 못생긴 게 매력이다. 잠깐만요. 약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. 못생긴 게 매력인가? 아, 근데 전 못생긴 사람 좋아해요. 남자친구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? 네, 못생긴 사람 좋아해요. 굉장히 솔직하십니다. 제가 돋보이는 거 좋아해서 못생긴 거 좋아해요. 아, 더, 네. 아,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쁘기 위해서 내 남자친구를 좀 더 못생긴 친구로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미팅이나 소개팅 나가잖아. 꼭 집보다 못생긴 애 데리고 나가. 못생긴 남자에게 이끌렸던 그 포인트가 뭘까요? 못생긴 게 남자스럽던데? 약간 남성상. 약간 우락부락. 마른석 이런 거 좋아해요. 나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. 네. 그러면 최홍만은 어떤가요? 아, 나 그 최홍만 거. 그거 보호구역인가. 그거 보호구역. 못생기면 매력이 없는 건가요? 뭔가요? 없어요. 못생기면 매력이 없다? 네.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못생겼는데 매력 있다는 그 매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는 뭔가요? 그 사람은 못생긴 사람의 매력이 있나 보죠. 비주얼이 별로면 그냥 솔직히 매력을 못 느낀다? 네. 좀 자기 관리?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아니 능력 있거나 뭔가 능력 있다는 것도 본인의 뭐 신체의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스타일의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자기 분야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하면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사진이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실물은 더 자신 있는데? 그렇죠. 아니, 이게 카메라를 보면 진짜 영 아니네. 구독, 좋아요. 그 매력은 무엇인가요? 여자한테 별로 관심 없을 때? 다시 한 번 더? 여자한테 네. 별로 관심 없어 할 때 매력 있어요. 아, 아까 여자한테 환장하는 남자들 많잖아요. 그건 많죠. 그렇죠.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. 약간 못생긴 사람 좋아요. 제 눈에 잘생긴 사람이 남한테는 못생겼대요. 맞아요. 그러면 이걸 옆에 친구가 격하게 야 이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있는 이 남친 봤는데 그냥 다 별로였어 약간 이런 느낌 혹시? 지금 제 얼굴 보니까 어떤가요? 좀 설레나요? 아니면 뭐 어떤가요? 잘생기게 느껴지나요? 아니면 못생기게 느껴지나요?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예? 제 아, 본인 스타일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제 스타일 확보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본인 어떤가요? 좀 재치있고 재밌는 사람? 재치있고 아니에요. 저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니 1초만 생각하고 그냥 아, 아닌 것 같아도 괜찮은데 고민을 좀 해야지. 아니, 질문이 안 떨어졌어.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오버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운동했을 때? 잘할 때 몸 자체가 운동을 잘해 보이는 그런 약간 몸을 좀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미겠죠. 맞잖아요. 출발 연수! 구독 좋아요. 어떤 의미인가요?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거? 잘 챙겨주고 뭐랄까 성격이나 이런 게 그냥 외모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게 아닐까요?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안 못생겨서 생각해요. 나하고 민망하신가요? 네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나색하실 생각. 아, 갑자기, 갑자기 영 얼굴 갑자기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 보이는 얼굴 상이라서 아, 네, 루테인이 필요한 네네네. 그런 상이구나. 네네. 그 매력은 뭔가요? 분위기? 얼굴이 아닌 뭐 분위기나 스타일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매력이 있다면 매력이 있다고 성격
성격이 일단 대화가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? 아, 같이 있을 때 좀 편한 사람? 네. 지금 좀 편하신가요? 불편하신가요? 불편해요. 강남역 9번 출구에 아이디안과 백소연 실장 찾아주시면 예. 추가 할인 혜택이랑 예. 검사비 무료로 지원해드려요. 오, 어떤 의미인가요? 잘생긴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잘생긴 게 최고다.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분처럼. 아, 그럼 제가 지금 못생겼다는 건가요 지금? 잠깐만요. 야, 이거 여러분들 되게 칭찬 같은데 돌려서 욕하는. 야. 자, 출발 한수. 구독 좋아요. 출발. 오, 되게 얍삽이 지 혼자 올라가 있고. 야, 자기만 높은데 키 커 보이려고 해. 쭉쭉. 저희가 정장밖에 안 돼가지고. 그러니까 호텔 경영학과 승무원. 그렇죠. 그냥 이쁩니다. 예. 호텔 경영학과인가요? 네. 어, 이런 게 원래 약간 이렇게 채팅을 보면서 좀 쪼아주는 맛이 있었는데 바로바로 얘기하네요. 야. 그렇죠. 이런 분들이 그렇죠. 나중에 SBS 연기대상 얘기하면 1초 만에 바로 말하는. 그렇지. 원래 두구두구두 나온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말하는 족족 다 말해줘. 약간 여러분들, 거기 항공과 다니던 학생이랑 제가 좀 사귀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어요. 아, 못 사귀었어. 아니, 사귄 건 아니고 내가 이 얼굴을 사귀겠니 내가. 그렇습니다. 크게 웃는다. 야, 이 친구 이 얼굴로 사귀었겠니 해서 굉장히 큰 웃음을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웃다가. 이쁘다는 좀 댓글 스스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? 맞죠. 아, 음악하고 있어요. 실용음악과? 아니요 클래식 비올라. 지금 비 안 올 것 같은데 문서를. 저 비 안 올 것 같은데 뭘 자꾸. 향후 한 10년 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볼 수 있는, 예술의전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분들이십니다. 비올라 실제로 막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. 진짜 비싼 거는 억대에 너무 훨씬 넘지. 비올라 한 개가, 악기 한 개가 억대. 네. 강남에 좀 돈 좀 있다는 애들이 벤츠를 끌고 다니듯이 그분들은 벤츠보다 비싼 거를 이렇게 가방에 메고 다니시는. 차 있고. 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차 있고. 공감 능력 좋은 남자. 드라이브를 하면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면. 쇼컷 했다가 길렀어요. 아, 쇼컷 했다가 또 길렀어요. 뭐 긴 머리 하신 적은 없으시고? 원래 여기 긴 머리였어요. 근데 긴 머리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갑자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 아니. 눈을 예. 아니에요. 그냥 뭐 한 요 정도 하시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하셔서 제가 순간 살짝 놀랐습니다. 예. 취미 학원에서 만났어요. 아, 취미 학원에서? 아니 혹시 뭐 용접 학원 뭐 이런데? 용접이요? 되게 지금 머리가 되게 지금 용접 잘하게 생긴. 예. 이거 딱 끼우면 이렇게 머리카락 딱 이게 딱 정리돼가지고 딱 이거 해가지고 슈슈 하면. 예. 댄스예요. 방송도 하고 힙합이나 네. 이런 것도 하고. 그냥 다 힙합. 자꾸 쳐다져 보지 마세요. 고백할 뻔했습니다라고. 잔심포차에서 바로 깔 멘트죠. 그런 멘트는 그렇죠. 실례지만 나이 제가 봤을 때 이제 21살 정도? 네, 맞아요. 21살 맞나요? 네. 예, 뭔가 약간 눈에서 이러면 그런데 그 구라가 가득한 느낌. 그렇죠. 22살이에요. 오, 22살이면 그래도 이 대학교의 그런 1년 정도의 그런 과정을 좀 느끼신 분들이네, 맞죠? 네. 코로나 터지기 전에. 네, 저 재수했어요. 아, 재수했구나. 정말 재수 더럽게 왔네요, 얘. 재수해가지고 대학교 들어왔는데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맞잖아요. 네, 여기는 어떤 전공 혹시? 물리. 아, 물리요? 혹시 뭐 부끄럽네요. 저 귓속말하시 물리 이렇게. 부끄러운 물리가 부끄럽지 않잖아요. 왜 그 얘기하면 안 된다는 듯이 물리 이렇게. 예, 당당하게 맞잖아요. 좋습니다. 이런 남자라면 놀 생각 있다. 귀여운. 귀여운 남자. 어떤 부분이 좀 귀엽게 느껴지나요? 후드티에 캔버스 신는. 오른쪽 수지라고 갑자기. 우리가 수지가 또 많고 미스의 수지도 있고 뭐 합성 수지도 있고 맞잖아요. 저기 뭐 저 수지도 있고 많으니까 21살 정도. 이제 20살인가요? 네. 좋을 때다. 축하드. 죄송한데 그 많이 들어보이나? 죄송한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 20살이나 21살이나 예. 우리 여성분 봤을 때 36, 37 별 차이 없잖아요. 그런 느낌이야. 예, 36, 37 그 언저리예요. 예. 버킷리스트 뭡니까? 딱히 안 생각 좀 해볼게. 딱히 안 떠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했다는 거거든. 그렇지. 그렇죠. 좋습니다. 바로 인정하시는 모습. 그렇죠. 술 마시기. 그 전까지 이제 숨어서 드시다가. 저 안 먹었어요.